Nice indeed.자, 리그브랜드 클랜 배틀 7월 C조 결승전 1대0으로 VTG 클랜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옆에서 잉스 잉어 스트라이크 네. 롱판다 선수가 네. 출전을 해서 팀명이 4명이 4인 1팀인 룰이거든요. 네네. 팀명이 0.5톤이에요. 왜요? 4명 몸무게 합친 게 500kg. 거기서도 과연 균형을 롱판다가 수월. 철권은 그런 룰이 아닌데. 철권은 똥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남이 쓰다. 네, 1경기 이기고. 네, 선봉으로 나와서 1경기 이기고. 훌륭하네요. 네, 잘하네요. 롱판다 선수가 판다 유저더라고요. 그래서 소환 사명을 롱판다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뱀픽 화면 보겠습니다. 카더스를 벤을 했어요. 스레시 카사스를 계속 밴을 하는 거 보니 저급 밴이에요. 예, VTG 클랜 설화떡국 선수가 엄청 잘합니다. 그렇죠. 카사스 앨리스 밴 제이스 밴 리신을 밴을 안 할 거면은 가져올 거고, 사실은 전 경기 생각했을 때는 리신 자르반 둘 중 하나 밴하고 하나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딴 챔프보다. 정글 뭐 초반 인베도 인베였습니다만 정글 주도권에서 확실히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네. 소프트 클랜 대 VTG 클랜 VTG 몬스터 네 라는 팀으로 몬스터 게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버츄얼스러운 게이밍의 몬스터즈 팀이니까 네. 이 팀으로 정식으로 된다면 버츄얼스러운 게임의 몬스터즈 뒤에 뭐 딴 이름식으로 뭐 VTG 뭐 이런 식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새 또 이제 에일리언웨어가 재평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에일리언웨어 위기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팀이에요. 이런 팀은 여러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일리언웨어 팀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네 제발 사랑해 주시고요. 20명 30명 넘어가잖아요. 선인 카오스 모다스 아 모다스 진짜 잘하거든요. 카오스 근데 스크림 하면 보통 모다스 똥이더라고요. 그렇죠. 모다스 잘하는데 상대적이잖아요. 네. LOL. 아 갑자기 NLB 12강이 엄청 기대되네요. 엄청 기대됩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이, 오늘 이렇게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멋진 경기하고 있는 이제 VTG도 나오는 거고 네. 팀 에일리언웨어도 나오고 또 소드 확정이고요. 관 소드와 누가 붙을 것인가. 소드의 일방적인 독주가 될 것이냐 NLB 네. 아니면 또 뭔가의 대이변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것이냐. 근데 제가 세영이 선수가 그레이브즈 엄청 좋아하고 아까 경기 중간에 이제 이 라운비의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레이브즈가 빨리 뽑기 실수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 하이라이트 제발 삭제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세탁하려고 네. 그레이브즈를 뽑아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롤판 재밌네요. 여기 이걸 도수가 동점을 받네. 분위기가 묘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묘하게 올라가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또 화제는 이제 롱다리의 정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이블린 최근에는
대세 픽에서는 좀 내려갔고 특히 1티어 정글러는 아니고 한 2티어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애니비아, 쉔, 자르반 조합 자체는 네, 애니비아는 저기 좀 안 좋을 것 같은 게 쉔 네. 자체도 수비적인 챔프이기 때문에 애니비아 쉔 내려갔을 경우에는 역시나 주도권을 확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리덜 특패는 괜찮죠. 상대가 이블린이기도 하고 자르반 특패의 공업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보러 가나? 답 자크 제일 무난한 픽이죠. 자크 자르반이 진입하고 모르가나가 따라 들어가는 자르반의 궁극기를 쓰면 자크 궁극기로 점프해서 가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아 바운스요? 네. 네 바운스는 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보면 발가락이 붙어 있습니다 땅에. 쭉쭉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입니다. 아. 말파이트. 아 이거는 그렇죠. 뭐 필승 네. 카드 드디어 꺼냈네요. 가파이트를 그냥 3경기 하죠. 마치 크리용팝 그 네. 춤처럼 이렇게 네. 네. 말파이트를 고르시고 밑에 그 버튼이 준비 완료가 아니라 승리 버튼으로 바뀐다고 제가 롤마켓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마도파도 콩덕궁 나옵니다. 탑 지금은 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블린과의 시너지도 그렇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안정적인 탱커다 보니까는 네네. 쉔을 가져오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한 번 더 피즈? 어? 갈려 피겠어요. 드림 마스터 아무튼 아무튼 문제 네 문제 인간이에요. 저희 재밌으면 되니까요. 오 아 드림 마스터 근데 갈리오 자체가 말파이터한테 엄청 좋은 건 맞거든요. 갈리오가 뭐 라이엇에서 설계한 AP 카운터 중 하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은 모르가나 말파이트 라인이 탑과 미드가 AP라고 한다면. 근데 글쎄요 뭐 이론상 이런 조합은 가능하죠. 갈리오가 이제 듀란드 석상으로 딱 도발을 했을 때 오리아나가 거기다가 충격파 대박 빡 아, 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한 번이라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매드라이프 스페셜 영상 중에 메라가 블리츠로 갈리오 가져놓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리오 궁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네. 궁이 딱 도발이 발동되기 직전 있습니다. 그때 계속 궁을 눌러서 침묵으로 끊어버리는 그 영상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뷰 네 우리 탈장님께서 올려주신 네 탈론 장인이라고 꼭 해주십시오. 네. 바랍니다. 보시면 나이스 게임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판 인터뷰라는 있는데 네 여기 보면 혼자 드림마스터 피즈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혼자 칼픽해버렸어요. 저희는 피즈를 할지 몰랐거든요. 엄청 놀랐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탑 피즈를 하겠어요. 쉔이나 자크가 나오면 마땅히 할게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말파이트 나오니까 마땅히 할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승 클랜을 저희가 인터뷰를 할 거고 뭐 그건 VTG가 될 수도 있고 네. 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올릴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재밌는 팀이에요. 네. 이렇게 사실은 좀 그 우리가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유쾌하게 즐겁게 하는 그림만 보고 싶어요. 네. 예. 네. 여러분들도 굳이 이제 뭐 이런저런 구설수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만 사실은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즐거운 일에 오히려 더 네. 신경 쓰고 인터뷰 보면서 라온 미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상대하는 소프트도 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좋고 좀 그리고 네. 예, 에일리언웨어도 여러분들 위기입니다. 예, 동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요리하는 재미에 빠지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람 갈리오 열판했고요. 갈리오가 참 지금 상대가 갈리오 궁을 깰 수 있는 게 나미 물가목 나미 자르반 자르반 말파 모르가나 모르가나는 못 끊죠. 궁으로 모르가나 궁 스턴으로 되죠. 네 근데 궁 스턴 걸리는 시간이면 오
만덕불 정신병. 와 쩌네요 이거 진짜 쩐단 말이 설루납니다 여러분. 와, 와 만덕불치. 만 금광불개 방어려. 나도 이거 놀, 뭔가요? 놀래. 아 롤 재밌다. 와 나도 같이 놀래. 재밌겠다. 진짜. 만덕불치. 아 저게 그 무협지 나오는 용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독에 막 내성이 생긴 걸 만덕불침이라 그럴 거고 아마. 금강불개가 이제 막 다 타격 이런 걸 막 막아주고 다 막아내는 거죠. 네. 와. 만독불침이라. 진짜 망 터졌네요. 와 근데 저러면 말파이트. 말파이트가 이때 바로 롤마켓에서 나왔던 마더파더 쿵덕쿵 AD 말파. 만독불침을 뚫을 수 있는 바로 그 말파이트. 네. 여러분 컨텐츠샵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쿵덕쿵. 아 갈리오의 특성이 마법 저항력이 올라가면 주문력이 네. 올라가는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킨도 있어. 마법 오! 마법 강화 갈리오야. 네, 마법 강화. 어 근데 어울리네요. 이 만덕불침과 이 마법 강화. 어, 경기 들어 여러분 딱 어울린다는 아, 느낌 드실 겁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네. 이래놓고 그레이브즈한테 살을 녹는 거죠. 아빠가 라인사 뿅. 자 네. 이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마법 강화 갈리오예요 스킨도 마법 무효의 망토 갈리오 스탯 좀 볼까요? 옵저버드 지금 패닉 걸리세요 마방이 와 마법 저항력이 93 마방이 공격력보다 높아요. 방어력 26이고 마방만 올렸는데 주문력이 47이 됐어요. 와 엄청 좋은데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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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 있어요! 캠 성공? 자! 전멸 빠졌어요! 모르가나 잠깐! 잠깐! 죽었어요! 어 근데 이블린이! 어, 이블린도 죽었고! 이블린도 죽었고! 자 이거 계속 싸웁니다! 갈리오! 그레이브즈 노리죠! 그레이브즈 노리죠! 아 그레이브즈 잡았어요! 말파 살았구요! 자! 아 만독불치 무너지네요! 네 역시 트위치 자르만한테 네 트위치 자르만한테 녹죠! 상대가 외공의 달인이었어요! 네 그래 뿅. 나미가 어느 정도 예측했고. 어 근데 오리가 나왔어요. 피했고. 어? 그쪽이 집이 아니에요 트위치. 같이 죽겠다는 생각인데. 공? 아 와드 박아준 게 좋죠 이거는. 와드 박아준 게 좋아요. 자 이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라인 복귀 시간. 오리아나 키를 이렇게 같이 먹었다 치다. 아 여기서 한 번 더 견제까지 당하네. 네 좋네요. 이런 플레이 좋아요. 키를 먹었다 치더라도 라인 복귀가 늦어지기 때문에 경험치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갈리오 아... 콜 먹고 템 뭐 샀죠? 도랄리까지 샀어요. 아 진짜 LPL 선수들한테 이런 경기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경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웨이샤오에게 미사야에게 이런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요. 아 근데 이블린이 좀 타격이 큰 게 영약 스타트였는데 영약을 먼저 먹었었다는 거 이게 좀 지금 타임리밋이 걸려있는 상태고 네 근데 서로가 정말 막 난리치면서 싸우다 보니까는 정상 라인이 돼버렸어요. 이건 갈리오 입장에서 땡큐죠. 지금 상황에서 뭐 라인수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부랴부랴 지금 빨리 부랴부랴 해야 되기 때문에 오 평타 모션이 갈리오가 안 좋습니다, 되게. 어, 쪼.
괴물 대결. 갈리오가 아마 6레벨 정도인가 7레벨 정도가 되면 저 Q 미니언 클리어 7레벨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2인가요? 바람 네. 아, 스킬을 저도 한동안 갈리오를 좀 팠었거든요. 아, 갈리오를요? 네. 근데 갈리오도 이제 기본적으로 논타겟 이다 보니까는 네. 쉬운 챔프가 아닙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갈리오. 갈리오 진짜 어려워. 근데 문제는 하는 게 없어요, 어설프기에서는. 누누보단 확실히 좋아요. 탑누누. 진짜 갈리오가 마나가 좀 네. 많이 들거든요. 성배 필수. 기본적으로 특히나 AP 간의 대기를 하면은 까지는 뭐 CS나 뭐 여러 가지에서 예, 이거는 이블린이 점화가 없어서 어차피 킬을 못 합니다. 그래도 이득 봤죠. 네네. 근데 이블린은 먼저 영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은 확실히 좀 당겨 쓰는 거라 네. 이득을 좀 봐야죠. 자, 탑 여기서 킬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점화 돌아옵니다. 그리고 딱 돌아오는 타이밍입니다. 순간 딜! 자, 저기트 했어! 슬로우! 점화! 잡았죠! 잡네요. 점화 딱 돌아오자마자 바로 쏘서 잡았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킬도 사실은 말파이트가 먹는 것보다는 이블린이 먹는 게 더 좋은 게 맞습니다, 지금은. 갈리오가 먹는 게 아니라. 아, 갈리오가 아니라, 네. 네네. 말파가 너무 세다 보니까 킬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아, 말파가 흠낫에 갔어야죠. 탑은 일단은 갈리오 쪽으로 무게추가 확 실리는 게 저런 세팅을 가서 단순히 말파 대 갈리오 싸움에서는 그 당연히 갈리오가 유리했겠습니다만 갈리오가 저렇게 그 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다니는 상태면은 자르반한테 그냥 녹습니다, 진짜. 자르반 와서 2대2 싸움이 됐을 때 이블린 갈리오 둘 다 자르반한테 다 죽거든요.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갈리오 입장에서 굉장히 할 만한 기분 좋은 라인전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성배까지 나왔고요. 조화의 네. 성배까지 나왔고 이러면 말파이트 입장에서 진짜 할 말 안 나는 상황이 됐어요. 할 게 없어요, 아예. 네.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딜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느냐? 거기다 평타 모션이 확실히 안 좋죠. 이게 슬로우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르반하고 갱호응력도 사실은 아주 나쁘진 않고요. 진짜. 자, 궁극기 오르가나 스턴. 아, 킬 나오네요. 잡습니다. 목포 선한 선수가 전멸이 있었는데 좀 계산 미스죠? 이걸 설마 죽겠어? 방금 전에도 미드에서 오르가나 전멸을 쓰는 듯한 네, 네 전멸. 이블린이 노력 와가지고 네, 오르가나 전멸로 빠졌죠? 전멸로 빠졌습니다. 지금 자르반 미드 쪽에 봐주고 있고요. 자르반이 미드에 있다라는 건 탑의 말파이트는 계속해서 심심하다는 뜻이에요. 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르가나 속 빡! 네. 피했어요. 이 속이 좋다 보니까는 네. 쉽게 빠졌을 거. 아, 이거는 그 오르가나 솔킬은 팀에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네, 활력을 주죠. 네. 어, 이거 봐, 이길 수 있겠다! 본라인전도 지금은 예, 좋고요. 분위기 좋고요. 탑라인이 조금 어려운데 어렵긴 한데 어쨌든 말파이트는 어차피 한방 챔프고 그렇죠, 갈리오가 이렇게 압도를 하면서 컸다고 그 하드 캐리가 가능한 챔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모르가나랑 비슷한 거죠. 서포터형 AP 네. 챔피언.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CS 어찌됐든 말파가 안 밀리고 있어요. 좋을 텐데. 역시 사기죠. 근데 280 ERP입니다. 네, 지금 할인 중인 282가 맞는지 대충 정도 될 거예요. 아, 네. 네. 무려 1RP 깎아준다는 거. 네. 자, 걸렸어요. 핑크마드 꽂았습니다. 오디아나. 자리를 좀 오래 비웠죠?
48팀짜리는 진짜 뭐 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스킬을 갈리오한테 쓰면 마나 낭비예요. 네네. 아 히트 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나 다 쓰고 집에 가라. 말파 머릿속이 이거밖에 없죠. 잘해봐. 먼저 받고 전멸. 다지만 대격병 이거 써봐야 의미가, 의미가 없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창 어? 머리에 꽝. 그럼 그냥 Q로 푹. 어? 피했어요? 창. Q 피했어요? 네. 오? 살죠. 이야 이블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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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아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트위치 잡았네요. 자 미니언들이 미니언들이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물감옥 때리고 그랜만 없네요. 어? 뜨고 점점 야 낚았어요 낚았어요 낚았어요. 오우 야 치열한 서포터들의 딜기원 딜이 서로 안 들어가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네. 치열했죠. 네. 자 여기서 역힐 아까 전멸 빼놨기 때문에 이건 잡을 수 있죠. 예. 7킬 대 5킬 팽팽하게 경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탑은 진짜 갈리오드 그냥 아예 정리 영상 준비하려는 것 같고 말파도 일단 음전자망토 먼저 올렸죠. 이제 좀 서로 답답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자르반 이블린이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재밌는 건 갈리오예요. 저런 상태면 그렇죠. 오 재밌는 건 갈리오고. 괴로운 건 재미없는 건 말파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자르반이 기동력의 장화도 뽑았고 아까처럼 말파가 뜬금없이 이니시 이후에 자르반이 뒤따라 들어오면서도 갱킹을 성공시킨 이 콤보를 소프트가 워낙 잘 쓰다 보니까는 갈리오 입장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해야겠죠. 드림마스터 선수 입장에서도 그런 갱킹은 확실히 소프트의 현애랑과 정글로라 선수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글로벌 골드 차이 없고요. 팽팽합니다. 이블린 와 있어요. 몰라요. 이블린 와 이제 모릅니다. 갈리오 궁 있나요? 궁은 아까 썼죠. 아직은 없어요. 한 9시 10시 쿨타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스킬 이름이 뭐 무슨 소용돌이 뭐 이런 거였나요? 호 1초 뒤에 시청자분들께서 네 Q랑 E인데 가요. 자 갑니다. 네. 아 생존궁 보시면은 이블린 자체도 그 궁 없는데 그냥 들어갔잖아요. 킬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궁 뽑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놓치셨어요. 야 그리고 피했어요. 기차 원딜체가 생기 하지만 모르가나 때문에 와 그래도 죽긴 했지만 그레이브즈 와 반응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선수 결국 4인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4인갱을 결국은 또 자르반을 잡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는 잘 막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 뭐 이런 갱킹한 소프트도 훌륭했습니다. 이득 본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본 이 원딜체건 세영이 선수의 피지컬은 확실히 놀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칭찬해 이블린이 딜이 나와요. 네 이블린 정글이 사실 좀 핫해진 게 저 도마맴 장로의 영혼 때문에 도마맴 장로의 마관신 이렇게 두 개만 가면 딜이 충분하다